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생각 외로 쉽지 않습니다. 대내외적인 변수가 워낙 많은 터라 잘나가던 기업도 순간 고꾸라지는 것이 비즈니스의 현실입니다. 몇 년 전 한국은행은 국내 장수기업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두산이 1896년에 설립되어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이어 1897년에 신한은행과 동화약품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시야를 넓혀 전 세계를 본다면 국내 기업의 역사는 길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오랜 역사를 버티며 운영되고 있는데 오늘은 창업한 지 500년을 넘긴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업한 지 500년, 즉 1521년 이전에 창업한 기업은 현재 전 세계에 237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모든 일반 기업 중 창업 이후 동일 브랜드를 계속 유지하며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국가가 창업한 지 500년 이상 된 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까요?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에는 창업한 지 500년 이상 된 기업이 3개사가 존재합니다. 전 세계 비중은 약 1.27%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1300년대에 2개사, 1400년대에 1개사가 창업해 운영되고 있는데 업종은 양조업, 숙박업, 재분업이 각각 1개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340년에 설립된 양조장인 브랜드가 하이네켄의 인수 이후 현재도 8종의 맥주를 생산하면서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 1397년 설립된 호텔인 호텔 드 드라크, 1441년에 설립된 재분소인 그레펠리즈케 코렌몰린이 네덜란드에서 50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9위는 체코입니다. 체코에는 창업한 지 500년 이상 된 기업이 4개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 비중으로 본다면 약 1.69%입니다. 1300년대에 1개사, 1400년대에 1개사, 1500년부터 1521년 사이에 2개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4개사 모두 양조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은 1348년에 설립된 양조장인 피보마르 보르모프로 현재도 체코 내 유통용 라이트 맥주와 독일 수출용 다크 맥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1499년 우플레쿠, 1506년 헤롤드, 1517년 미시첸스키 피보바르 폴리체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참고로 체코는 2021년 기준 프라하 시민들이 1년에 330ml의 맥주를 468병을 소비하며 세계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맥주 소비량이 많은 국가인데 다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8위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에는 창업한 지 500년 이상 된 기업이 6개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약 2.53%의 비중입니다. 1300년대 이전이 3개사, 1300년대는 2개사, 1400년대는 1개사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종은 제염업이 2개사, 요식업 2개사, 양조업 2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248년에 설립된 보은이아 소금광산이 폴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입니다. 소금 생산은 1990년에 중단됐지만 현재 광산은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고 광산 내 지하교회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어 오래된 기업은 1250년에 설립된 소금광산인 비엘리츠카, 1273년에 설립된 레스토랑인 피브니카 스비드니카를 들 수 있습니다. 7위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는 창업한 지 500년 이상 된 기업이 11개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대비 약 4.64%의 비중이기도 합니다. 1300년대 이전에 설립된 기업이 4개사, 1300년대에는 2개사, 1400년대는 5개사가 분포되어 있는데 업종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그중 와인 생산업이 3개사로 가장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의 500년 이상 된 기업을 보면 864년에 설립된 조폐 기업인 모네드 파리의 역사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설립된 지 무려 1157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어 와이너리인 샤토 드 굴렌느가 1000년에 설립되었고 1239년에 설립된 에그벨도 와이너리로 현재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동 5위 첫 번째 국가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는 창업한 지 500년 이상 된 기업이 18개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 비중으로는 약 7.59% 수준입니다. 1300년대 이전 기업이 2개사, 1300년대 기업은 7개사, 1400년대 기업은 8개사, 1500년부터 1521년까지의 기업은 1개사로 확인됐습니다. 은행업이 6개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숙박업과 와인 생산업이 각각 3개사를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141년에 설립된 와이너리인 바론 리카솔리가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었고 1295년에 설립된 유리공예 기업인 바로비에르와 1300년에 설립된 오르소 그리지오 호텔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업종인 은행의 경우 1400년대 후반에 6개사가 설립됐는데
그중 가장 오래된 은행은 1472년에 설립된 반카 몬테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로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기도 합니다. 공동 5위 두 번째 국가는 영국입니다. 영국에는 창업한 지 500년 이상 된 기업이 18개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비중은 앞선 이탈리아와 동일한 약 7.59%입니다. 1300년대 이전에 설립된 기업은 8개사, 1300년대는 3개사, 1400년대는 1개사, 1500년부터 1521년까지는 6개사가 영국 기업 역사에서 500년을 넘겼습니다. 업종은 다른 국가와 달리 주류업인 펍이 5개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숙박업이 4개사였습니다. 그 밖에 제분업, 물류업, 항만업 등 분야는 다양했습니다. 기업으로 보면 조폐기업인 더 로열 민트가 886년에 설립되어 영국에서는 가장 오래됐는데 더 로열 민트는 전 세계 모든 기업을 통틀어서는 10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이어 1068년에 설립되어 제분업을 영위했고 현재는 곡물 저장 및 문화 사업을 진행하는 오터튼 밀과 1135년에 설립된 호텔인 디 올드벨이 영국에서 상위 세 번째로 오래된 기업입니다. 4위는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에는 창업한 지 500년 이상 된 기업이 21개사가 존재합니다. 전 세계 비중으로는 약 8.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대별로 보면 1300년대 이전은 3개사, 1300년대는 6개사, 1400년대는 10개사, 1500년부터 1521년까지는 2개사가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종으로는 숙박업이 7개사로 가장 많았고 요식업 4개사, 양조업 3개사 순으로 오랜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으로 본다면 803년에 설립되어 유럽에서는 최고이자 세계에서는 여섯 번째로 오래된 잘츠부르크의 성 페터 슈티푸츠 쿨리나리움 레스토랑이 오스트리아에서는 가장 오래됐습니다. 이어 1074년에 설립된 목공기업인 베네딕티너 슈티푸트 아드먼트, 1270년에 설립된 양조장인 히르터가 오스트리아에서 손꼽히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3위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에는 창업한 지 500년 이상 된 기업이 24개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 대비 비중으로는 약 10.13%입니다. 시대별로 보면 1300년대 이전 설립은 2개사, 1300년대는 11개사, 1400년대는 10개사, 1500년부터 1521년까지는 1개사가 현재 운영 중입니다. 업종은 요식업이 7개사로 가장 많은 가운데 숙박업은 5개사였습니다. 이외 스위스를 상징하는 악농업이 1개사, 시계 제조업도 1개사가 포함됐습니다. 개별 기업으로 본다면 1230년에 설립된 레스토랑인 가스토프 슈테르넨이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됐고 비중이 컸던 숙박업의 경우 호텔 인터라켄이 1323년에 설립되어 스위스 기업으로는 세 번째이자 호텔로서는 가장 오래됐습니다. 2위는 일본입니다. 일본에는 창업한 지 500년 이상 된 기업이 50개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1%입니다. 1300년대 이전에 설립된 기업은 23개사, 1300년대는 12개사, 1400년대는 8개사, 1500년부터 1521년까지는 7개사가 있는데 무엇보다 1300년대 이전에 설립된 기업은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업종은 기업이 많은 만큼 상당히 다양한데 료칸으로 대표되는 숙박업이 14개사, 제과업은 12개사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 제약, 건설, 사케로 대표되는 양조가 눈에 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을 보면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1위부터 5위까지를 독식하고 있는데 578년에 설립된 건설기업 건고구미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이어 705년에 설립된 료칸인 니시야마 온센 케이운칸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됐는데 다른 국가와 달리 일본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과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과업 중에는 이치몬치아 와스케가 1000년에 설립되어 세계 제과업계에서는 가장 오래되었고 일본에서는 여덟 번째로 오래됐습니다. 1위는 독일입니다. 독일에는 창업한 지 500년 이상 된 기업이 66개사가 존재합니다. 독일이 차지하는 전세계 대비 비중은 무려 약 27.85%에 이릅니다. 전세계 500년 이상 된 기업 4개사 중 1개사 이상이 독일 기업이라는 것인데 1300년대 이전에 설립된 기업은 11개사입니다. 이어 1300년대에 설립된 기업은 21개사, 1400년대는 30개사, 1500년부터 1521년까지는 4개사가 속해 있습니다. 업종으로는 양조업이 29개사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고 이어 요식업 11개사, 숙박업 10개사, 와인 생산업 6개사 순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와이너리인 스타펠트 호프가 862년에 설립되어 독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고 이어 맥주를 생산하는 양조장인 벨텐브루거가 1050년, 와이너리인 슐로스 요하니스베르그가 1100년에 설립됐는데 이들 모두 현재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습니다.